안녕하세요. 백세지파입니다. 오늘은 밑반찬인 연근 조림을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근을 잘라서 파는 것보다 이렇게 통째로 사서 이렇게 손질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이제 손질을 해주겠습니다. 감자 깎는 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양쪽을 이렇게 잘라주시고 감자 깎는 칼로 이렇게 벗겨주시면 잘 벗겨져요. 이런데 이제 쏙 들어가서 안 되는 데는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칼로 이렇게 벗겨주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씻어가지고 잘라주시면 돼요. 이제 너무 두껍지 않게 좀 얇게 썰어줄게요. 이제 이 정도 두께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끓는 물에 식초를 넣으시고 연근을 이렇게 데쳐주세요. 두꺼우면은 한 5분 정도 끓여줘야 되는데 이게 얇기 때문에 3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3분 끓이고 나서 찬물에 헹궈주셔가지고 이제 졸여주시면 돼요. 이제 씻어놓은 연근에다가 이렇게 냄비에다가 넣어주시고 이제 물을 이렇게 잠길 만큼 넣어주세요. 이게 한참을 졸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넉넉하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다 이제 진간장을 넣어줄게요. 이제 설탕을 한 수저를 넣어주는데 이렇게 흑설탕을 넣어주시면은 색깔이 잘 나오기 때문에 좋아요. 청주도 넣어줄게요. 맛술도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넣어주셔야만이 이게 부들부들하고 좋아요. 윤기도 나고. 식용유를 두 수저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젖어가지고 이제 설탕이 좀 녹으면 이제 불을 켜주세요. 이제 좀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서 청양고추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살짝 썰어줄게요. 그래서 이제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칼칼하고 맛있으니까 청양고추를 넣다고 매우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냥 칼칼하고 맛있지. 개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켜주고 뚜껑을 닫고 이렇게 좀 졸여줄게요. 중간중간에 이제 뒤집어 주시고 이제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닫고 졸여 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졸여지고 있는데 이게 한 20분 이상은 졸여 주셔야 돼요. 이제 뚜껑을 닫고 계속 이제 졸여 줄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맛있게 졸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딱딱해서 한참 더 졸여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다시마를 깜빡 잊어먹고 안 넣었는데 다시마 한 조각을 넣고 끓여줘야 이렇게 감칠맛 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마를 넣고 15분 있으면은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다시마를 빼주세요. 이렇게 끓는 도중에 만약에 싱겁다 그러면은 이렇게 드셔보고 많이 싱겁다 그러면은 간장을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연근이 익지도 않았는데 국물이 다 졸았다 싶으면은 이렇게 물을 넣어주셔가지고 그냥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약불에 계속 졸여주세요. 이제 지금 많이 졸아가지고 이제 익었어요. 이렇게 이제 국물이 이 정도 남겨놓고 나서는 이제 물엿을 넣어가지고 이제 졸여줄게요. 여기 이제 물엿을 나중에 넣어주셔야 돼요. 물엿을 넣고는 이렇게 바싹 졸여주세요. 이 상태가 지금 깔끔스럽고 맛있는데 참기름을 꼭 넣고 싶으신 분은 이제 참기름을 조금 넣으셔도 돼요. 이제 국물이 없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자박자박하게 있는 게 좋아요. 얘를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습니다. 예쁘게 담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연근조림이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